육채미 대소동. 근데 아니지.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넘어가야 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는 하셨어. 근데 이게 안 넘어갔잖아. 그러면 0인 거야. 그렇지. 아니 근데 바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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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바늘은 여기서 바늘은 한 맞았다가 숨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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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가 불러가 잠깐만요. 와 잠깐만 귀가 안 들려. 불러가 있잖아. 불러가 예. 어 뭐야 뭐지? 아, 모르지 내 새끼야. 아, 웃기네, 웃기네, 웃기네. 한 자리에 모이기 너무나 어려웠어요. 그렇죠? 저희가 총 8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.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진출할 수 있거든요. 디즈니도 갈 수 있네요. 디즈니, 넷플릭스 다 가능합니다. 그 아까 계약서 출연료 보셨죠? 네.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. 2억이요, 2억. 용승아, 이렇게, 이렇게. 자. 저희가 사전에 몬스터짐 컴바인을 다 같이 해서 저희 지금 채점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. 예상 순위 몇 위 예상하시죠? 오늘은 좀 냉정하게 뒤에서 1등이지 않을까? 오, 뒤에서 1등이요? 네. 와, 잠시만요. 맞춘 거. 그냥 거기 서 계시면 돼요. 아, 저요? 자, 1위. 우영재. 와. 네, 우영재. 공동 2위입니다. 네, 권준. 와. 네. 또 안 믿을 수 있겠지만, 아, 제가 또 공동 2등이네요. 와. 네, 주장 아닙니다. 네, 기록이. 4위는 근대 10종 선수. 최한진. 네, 최한진. 네. 5위는 부상투혼. 이효신.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되게 밝은 표정으로 왔거든요. 점점 어두워지고 자꾸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려서. 그 다음에 6위, 김승현. 그 다음에 7위는 최은총. 그 다음에 자 냉정하게 파리 냉정하게 파리 팀을 짤 겁니다. 팀을 짤 거고 주장을 뽑을 거예요. 개인의 저희가 운동 능력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후에 하는 게임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동 능력이 좀 좋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. 그래서 주장 선발을 할 건데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보고 싶다. 하나, 둘, 셋. 제가 예상한 사람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. 아, 들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?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들은 주장이 돼도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나오세요. 그럼 아까 눈 왜 감은 거예요?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내가 한 거예요. 네. 몬스터진 컴바인 7위, 8위 선수들께서 이번에 내가 주장을 하겠다. 주장으로서의 어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선수의 개개인의 모습들을 최대한 제가 잘 살려서 즐겁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. 아, 무슨 소리? 재밌게 제가 끝나고 오늘 회식 쏘겠습니다. 오! 아, 진짜요? 저희 팀에 오시게 된다면 물 복지는 확실하게 해드리고요.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저희 팀도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승! 이용승! 실제로 안 짰어요. 실제로 안 짰는데 피지크 선수들. 그 다음에 또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이렇게 또 나눠서 쓰게 됐습니다. 일단은 팀은 이렇게 나눠줬고요. 게임을 하기 앞서 저희가 우승팀에게 드리는 리워드가 있고 패배팀의 벌칙이 있습니다. 저기 앞에 보시면 룰렛이 있습니다.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이 리워드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. 현금 300만 원. 현금 300만 원. 야, 현금 있어요? 네, 현금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저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동아시아 항공권. 이거 왕복인가요? 왕복? 아, 왕복. 몇 명이요? 4명. 4명.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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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
야, 저 여기 박쥐 같은 거. 이런 것도 있네요. 우와. 자, 그 주니어 선수들 있잖아요. 시합을 준비하는 이 선수들에게 100만 원 후원. 우와! 와! 우리 아버지. 네. 이긴 팀 이름으로 그 선수들을 저희가 후원을 해주는 거죠. 근데 별로 여기는 아까 아니야. 아, 여기는 너무 아까 별로 안 좋아하는. 아니요. 장난이에요. 제일 가치 있다. 유망주 선수한테 뭐 대회 출전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선수를 후원을 해주는 거죠. 아, 오히려 이게 정말 그 진짜 정말 항공권보다 더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있나요? 플레이스테이션. 5! 대박! 우와! 와, 그래서 게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구독자들에게 저희가 보충제를 기부하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패배팀 벌칙이 있습니다. 일단 패배팀 벌칙은 첫 번째예요.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. 자, 7월 7일 저희 압도 코리아 리저널 대회 보양 작업 및 와, 이거 보양 작업은 와, 진팀에서 보양 작업 재밌긴 하다. 예. 그 다음에 아, 이거는 정말 그 김승현 선수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. 주말 오후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회복으로 15분간 포징. 와! 이거는 안 돼요. 시즌에요? 아, 이 시즌 비 시즌 상관없습니다. 이거 그냥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7월 7일 압도 코리아 리저널 태닝 작업. 선수들한테 태닝해주는 예, 그런 거. 이런 거 좋다. 좋다.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음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육체미 대성공!